네, 혜라님,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암컷이 설친다는 그 발언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당원 정지 자격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하는데, 이원우 의원이 어쩌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렇게 의견을 밝히니까 그 북콘서트의 그 주인공이었죠. 민영배 의원이 조선일보가 공격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놔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혜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은 주둥이로 망할 거야. 여당이 모처럼 네. 잘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윤 정부가 고전하고 있잖아, 그치? 이때 네. 평타만 쳐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데 절대 평타를 못 치는 거지. 그 가만히 입으로. 있지를 못하는 그렇지. 거네요. 조동희가 들썩들썩해. 왜 그럴까?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능해, 일단. 무능해서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열등하고,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 자기는 졌다는 약자 마음이 큰 사람들. 여기서 무능하고 열등하다는 얘기를 내가 하면, 그게 뭐 진짜 뭐 돈을 조금 벌고, 아니, 국회의원 나리가 뭐 돈을 조금 벌어. 출세했고 자기들 다 가졌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국회의원님은 강자잖아. 사회적인 지도자고, 그쵸? 그리고 웬만한 학벌도 다 있어. 근데 강자 마음을 못 쓰고, 약자 마음인 거야. 이래서 마음은 지위 고하, 돈 유무를 떠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약자 열등이 마음이지. 자기 자신을 되게 되게 약자고 되게 열등하고 무능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세게 안에 있어. 그러니까 툭하면 약자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진 마음. 자기들이 가장 이긴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데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지고 열등하고 맨날 약자 마음이 진짜인 줄 알아. 딸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 열등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기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거든. 권력을 빼앗아오는 길밖에. 뺏고 싶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똥벌차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긴다고 느끼고 특히 미워하고 가해할 때막 이긴 마음이 올라와. 그래서 벌써 암컷 발언을 할때 정신을 차리라고 딱 혼내줘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그 수준은 되거든. 누가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바로 실수하는 걸 알아차리는데 몰라 막 박수를 쳐. 왜? 그냥 다 같이 취해버려. 이긴 마음에 막 이겼다고 생각해. 미움 쓰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날마다 그렇게 입으로 주둥이로 망하고 미움을 쓰는 게 미움 쓸때 자기는 이기는 것 같거든. 그 이기는 것 같은 놈이 누구냐 하면 열등이 약자. 그 약자가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기면 권력을 뺏어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착각이죠. 그래서 그 애고의 마음에 딸려가면 폭망하는 길로 가는데 자기는 이기는 줄 알고 정신 승리하는 거야. 실질은 폭망인데 그 이렇게 폭망이 왔잖아. 좋다고 떠들고 박수치고 승리감에 도취돼 있어서. 사실 이제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일단 처음에 되게 놀랐고,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일반인들도 거의 뭐 하기 힘든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하고 놀라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놀랍지가 않았어요. 그 발언의 주인공이 그 최강욱 전 의원이었다는 게, 사실 이분이 이제 평소에 뭐 법사위라든지 국감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이제 언행을 보면은 고성의 비속어에 굉장히 이렇게 태도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김용민 의원도 다들 이제 그 철어회라는 그 강경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의 멤버이신데, 그 민영배 의원도 얼마 전에 막말을 했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윤 대통령이 악수를 신청했을 때 아,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SNS에 이렇게 올리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하나같이 조금 면면이. 그 사람들은 전부 가해자 마음이에요. 남을 수치 줘서 이겨먹고, 미움 써서 이겨먹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애고는 전부 자기 자신을 엄청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너는 졌다고 하면서 수치 주는 마음이 되게 커.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 마음이 상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먹겠다고 그런 말 하니까 좋다고 서로 박수 치는데, 민주당의 큰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되니까 저런 문제를 도려내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잖아. 엄청난 수치죠. 국민이 보기에 막그 대장동, 백현동 사람 죽고 그 사법 리스크에 끊임없이 시달리니까 그 자기 죄의식 때문에 남을 딱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영이 안 쓰는 거지. 만약에 심하게 벌을 주면, 적당하게 해야지, 심하게 벌을 주면 다 거기 사람들이, 당신은 말이지, 법을 위배해서 그렇게 조사받는 사람, 이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야.
가해자가 되게 세지. 어,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너는 죄인이라는 가해자가 세서 이재명 대표가 못해주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 의원은 두 파로 갈려요. 한 파는 그런 철험회 같은 그런 가해자를 막 쓰면서 이겨먹으면서 나 이겼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잘한다. 나는 못하는데 저렇게 막말을 해서 이겨먹으면 신난다. 하는 이렇게 문외화적인 정치인과 또 한편은 너무 두려워. 그걸 보면. 저렇게 이겨먹고 싶은 가해자를 막 하는 걸 보면 너무 그 수치 가해자가 두려워서 참아. 말을 안 해. 비명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딸도 알고 보면 그냥 막 남을 갖다가 이겨먹는 게 미움 쓰고 가해하고 공격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착각해. 그게 정신병이야 일종의. 그건 이기는 길이 아니라 폭망하는 길이지. 그 진짜 이깁니까? 누군가 공부 잘하는 애를 미워해서 이겨? 열심히 공부해서 걔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이럴 때 이기는 건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왜? 너무나 열등하고 자기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겨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야. 그 진 열등이 마음을. 그래서 그 진 열등이 마음이 미움 쓰는 거지. 그러면서 이겨먹겠다고 미움 쓸 때 잠시 느껴져. 승리감. 승자의 저주가 바로 그거예요. 아마 승리감에 다 박수치고 난리쳤을걸? 청하고 의원은 막 흐뭇했을 거야, 좋았을 거야. 한방 먹였어,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승리감. 그게 승자의 저주야. 그런데 돌았으니까 국민적인 여론의 그 질타를 받고 당원권 종지, 정지 받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지? 자기의 근원, 잘못된 행보를 그 마음을 하나 알지 못하니까 나비효과죠. 늘 나비효과를 경험하는 거야. 자기가 그 이기려는 마음을 못 참고 사실은 그게 지는 마음인데 그 미움을 썼을 때 이미 폭망하고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지 전혀. 그래서 이분이 그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큰 실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국 3M 그 사건 그 발언의 그 주인공이시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왜 그런 주인공이 되느냐. 이렇게 이겨먹으려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일에는 충실하지 않거든. 근데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온 거야. 한 땡땡만 보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도취돼서 그냥 하죠. 그래서 무능해지는 이유가 있어. 똘똘하던 사람도 이 자기 마음, 이겨먹으려는 가해자 마음 빼앗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 빼앗고 싶고 이기고 싶은 놈은 누구야? 진 약자거든. 그 진 약자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에 딸려가서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그치? 그래서 이겨먹으려는 마음에 이렇게 쓸리면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쓸리면 헛것이 보여.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 학생들은 공부를 못할 거예요. 늘 이겨먹으려는 마음이 나오니까 밖으로 경쟁심과 이기먹으려는 마음에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머지 자기가 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일반인들도 무능하게 돼 있어. 점점. 그래서 마음인식을 못하면 마음은 나비효과죠. 작은 어떤 발언 하나가 후폭풍을 일으켜. 이거 몇 번만 더 하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져요. 여당이 이길 거야. 그래서 항상 정치는 생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바로 이런 똥보를 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늘 정치인은 누가 실수 안 하나.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실수를 누가 할까? 자기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이겨먹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약자 되는 실수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알아차리면 이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칭따오 맥주랑 같은 거야. 칭따오 맥주가 별거 아닌 거에 저렇게 무너지잖아. 그 소변 테러. 그것도 자국 내의 그 내수용인데. 내수용인데도. 근데 내수용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마음의 중요성이야. 그걸 보면서 대범 뭐가 올라와요? 더러움과 수치. 더럽다는 마음과 수치심이 딱 올라올 거거든. 그게 딱 올라오면 그 마음엔 장사가 없어. 칭따오 맥주만 봐도 소변이 연상되고 아 더러워 이렇게 올라오면 더러움을 다 거부하거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가해자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그 민영배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나 전부 어떤 마음이 심하냐면 너는 더러운 새끼야.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요새 문제 일으킨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너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열등한 새끼야. 이런 가해자 마음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 마음을 자기라고 인정을 안 할 때 그 마음이 상대로 하여금 아 더럽고 구역질난다 이런 발언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수치스러운 공격들을 자주 그렇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수치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폭망시키는 거고 그건 왜 그게 그렇게 심해지냐면 어떤 조직의 수장이 장악해요. 그 조직의 에너지를. 근데 수장이 누구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막말한 사람이지. 그렇죠. 온갖 개수치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더러운 새끼고 수치스러운 열등이야. 이런 가해자 마음이 되게 센 사람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가짜 마음인데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다 버렸어.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버리니까 그 마음을 밖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대장도 백한도 의혹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계속 발뿐만 하는데 사실은 그 가해자가 있으니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된 거지. 아래. 네. 똑같아. 칭따오도. 대표이사가 분명히 너는 더러운 새끼야. 더러운 년이야. 이렇게 수치주는 가해자가 센데 그게 진짜 같으니까 그 마음을 가해자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 마음을 버려버려서 사실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거기다 소변 넣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이 그냥 묻혀도 될 일인데 그 영상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게 마음의 효과는 무서운 거지. 나비 효과는. 네. LA의 나비짓 하나가 베이징의 토네이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하나 잘못 쓰니까 엄청난 후폭풍이죠. 그쵸? 그 가해자 마음을. 그걸 인식해야 돼. 그러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최강욱 의원이 어떤 마음을 봐야 본인의 좀 이렇게 돌이켜서 좀 그 마음이 가짜란 걸 알아야지. 자기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가짜란 걸 알고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할 때 내 가해자를 인정할 때 밖으로 가해했잖아. 암컷이란 말이 여성을 얼마나 비하고 여자 전체를 가해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의 자기 남자를 너는 수컷이지 이 새끼야. 넌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지 이렇게 수치주는 가해자가 엄청 큰 걸음이에요. 이게 크니까 밖으로도 여자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 암컷이란 비하 발언을 한 거야. 자기 남자를 수치주는 가해자 참여해야 돼요. 내가 내 남자를 이렇게 수치줬구나 하고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걸 인정해야 아, 누가 나보고 수컷이라고 하면 얼마나 화를 냈겠어. 그치?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를 암컷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수치와 아픔 이거를 참여할 수 있겠죠. 사람은 그걸 봐야 돼. 최순실 씨도 그걸 안 봐서 지금 아파진 것이고 윤 대통령도 그걸 안 보는 거야. 윤 대통령이 가해자가 되게 심하게 떴어요. 어떤 가해자? 아니 그 총알 카르텔 장모가 그렇게 지금 징역살이하고 있는 죄인이야. 이런 가해자 수치스러운 가해자 국민들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버림받은 남자야. 이 가해자가 되게 센데 그게 너무 진짜 같으니까 안 보고 계시죠? 안 보죠. 안 보고 어떻게든 그 가해자가 뜨면 사랑받으려고 해. 그래서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최강욱 의원도 그렇게 발언한 거야. 절대 인정 안 하고 이겨먹으려고. 근데 윤 대통령은 이겨먹으려고 지금 영국 가서 국빈 대접 받으면서 난 버림받지 않았어. 영국인들한테 아무리 지지받은데 우리나라 국민한테 버림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또 지는데 그래서 대통령부터 뭐 야당 의원 여당 의원 할 것 없이 우리 국민까지 자기를 얼마나 수치주고 가해하는지 그거 봐야 돼요. 수치주는 가해자. 그걸 보고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진짜 같으니까 안 보니까 밖으로 공격을 하게 돼. 그래서 밖에서 미움받죠. 그렇죠? 영부인도 똑같아요. 자기 여자를 엄청 수치스럽고 열등한 여자라고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자기라고 인정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엄마는 감옥 가 있는데 외국 가서 국빈 대접 받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사실 너무 불쌍해요. 영부인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영부인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어떻게 보면 논란의 중심에 서지도 않았고 집중 안 받았으면. 근데 영부인 돼서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근데 그거 안 봐. 그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그 수치가 가짜고 자기를 가해하는 그 수치주는 마음 너는 저렇게 징역살이하는 여자의 딸이야 영부인 자격이 없어 하는 그 가해자 마음을 안 보니까 국민들이 막 공격하고 밖에서 가해자를 보게 돼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가짜 세상인데 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 아무리 영부인이 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결코 자기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 현실의 아픔은 전부 자기가 버린 가해자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격을 하게 돼.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나 미워할까 하는 분은 봐야 돼. 자기를. 자기가 자기 여자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나. 되게 긍정적이고 또 태어나도 나는 나로 태어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해자야. 나 같은 여자 싫어. 나 같은 남자 무능해. 나 같은 남자 죽이고 싶어. 너무 열등해. 수치스러워. 다음에 생에는 내가 나로 안 태어나고 싶어. 이건 가해자지. 그건 가짜 마음이야. 진짜 그렇지가 않거든. 어떤 존재도 다 소중한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수치주는 가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 마음을 내가 만든 가짜 가해자라고 인정을 안 해서 밖에서 계속 공격당하는 현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